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퍼그맨님 하지 말라는 거 준비하셨나요? 아, 편집장님이 자주 간다니까 프로님한테 들어오네.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귀엽고요. 귀엽고 준비를 해오고 많은. 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이분은요, 네, 프리랜서 디자이너시고요. 네, 나이는 31입니다. 예. 그리고 딴지 게시판 이용 기간은 지금 회원 정보를 보면 9월 3일로 돼 있는데, 예, 뭔가 올해요? 예, 뭔가 무리를 일으키고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테크를 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게시판 이용 기간은 스르륵 사태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예, 그리고 가입 클럽은 이거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장난감 클럽,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이거 정당이 아니고 저희 클럽이요. 네. 예, 재즈당, 나스클럽, 엑셀당, 독립영화당, 네, 맛집당 등 총 162개 클럽에 가입을. 아, 그래요? 대부분 다 가입을 하셨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거의 뭐 오토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숫자 같네요. 예. 야, 우리 클럽이 그러면 160개 이상이 됐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과장 아닌가 이거? 그러게. 예. 네. 뭐 아무튼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딴지 게시판으로 흘러오기까지 뭐를, 네, 하면서 이 사람이 인터넷을 써왔는가 하니, 네, 하이텔부터 시작해서 넷띠앙, 스카이러브, 네, 그리고 SLR 클럽, 네, 클리앙, 하이파이 클럽, 점점점 하고 좀 말하기 꺼리시는 듯 말한 게 포찬이 있어요. 포찬? 포찬이, 예, 뭐지? 이게 포채널이라고. 아,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네. 주로 이미지 중심이거든요. 예, 예, 예. 이미지 중심으로 올라오는데 약간, 예, 일본 문화 좋아하는 서양인들 있죠. 원래 투채널이라고 일본에 그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포채널인 거죠. 예. 그리고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네, 혐짤이나 얕짤들도 거침없이 올라와서, 예, 막장 이미지가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러게요. 예. 거기 이용하신다고요? 예, 예, 이용한다고 지금 수줍게 써놨네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결국은 딴지를 이용하고 있다. 아, 예, 결국은 딴지라는 뉘앙스 좀 약간. 예. 예, 예, 그리고 반응 좋았던 게시물은 그냥 뻘끌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확인해본 결과 드디어 뉴스 탔다라고, 아, 딴게이들 감사합니다 유유라고 써주신 글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글이 제일 유명하겠죠 아마. 예, 네. 그게, 예, 추천수가 102개가 달렸고 조회수도 만 건이 넘는데, 네, 일단 타셨다는 뉴스는 중앙일보고요. 네. 대통령 이제 패러디, 그쵸, 대통령한테, 네, 그런 풍자하는 메시지를, 네, 담은 티셔츠를 디자인해서 그거를 텀블벅에서 이제, 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분이 계시다. 예. 네. 예, 한스라는 유저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한스가 이분인 거죠.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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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욕먹었던 게시물은 재가입 전, 예, 이제 탈퇴의 이유가 된 게시물이겠죠. 지금은 삭제돼서 확인할 수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아쉽네요. 예, 친구 욕을 그런 썼다가. 그런 게 재밌는데 말이죠. 예. 아. 친구 욕을 썼다가, 예, 이제 이용자들한테 욕을 먹고, 아, 바로 광삭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기억하시는 분이 나올지도 몰라요. 예. 뭔가 또 문제적 인간인가 본데?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예, 예, 딴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딴게어를 쓰게 되고, 뭐 헛둘헛둘 이런 걸 쓰셨나 보네요. 아, 일상생활에서. 아, 앞뒤 어순도 뒤바뀌고. 처자 뭐 이런 거 쓰셨겠죠 뭐. 민간인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네. 네. 그래서 요즘 가급적 딴게를 줄이고 있다고. 예, 여러분 밥은 먹고 딴게들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레임덕이라고 하지만, 네, 저렇게 건재한 와중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티셔츠를 만들고 계신 이상, 네, 앞으로 터질 일 많아서 새로운 티셔츠 디자인을 들고, 네, 계속 단계를 기웃거리시지 않을까 싶은 이분입니다. 네. 예, 핑크도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네, 핑크도크님. 네. 닉네임이, 네, 세탁을 했는데 핑크도크. 닉네임이 왜 핑크도크일까요? 그러게요. 남자는 핑크다라는 닉네임을 예전에 쓰셨더라고요.
어.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혹시? 아니요. 예, 예.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더 예전에는 어떤 닉네임인지 기억이 안 나고요. 예. 그 남자는 핑크다라는 닉네임을 오래 썼었어요. 예. 기억나요, 저도. 예. 예. 얼마나 탈퇴 제가입을 많이 하셨으면 기억이 안 날 정도. 아. 보통 이제 불합리한 거에 대한 이렇게 인식들에 대해서 좀 싸우는 거 좋아해서 아.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 욕 나온다 그런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기독교 얘기 해야겠네 먼저. 언제든 전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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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종교 문제 뭐 이제 그런 논쟁 때문에 탈퇴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나 보죠. 예예. 예. 제가 좀 많이 싫어하는 것들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 그렇죠. 거든요. 근데 네. 목사님들 욕을 하면서 종교인들 욕을 하면서 아, 모든 종교 다 그런 것처럼 예 그렇죠 뭐 스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그런 네.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의견들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있는 네. 건 괜찮은데 네. 그런데 리플들이 이제 어디서 네. 주워들은 이야기들 카더라 부정확한 얘기들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리플로 바로 잡아주다 보니 이제 아. 길어지고 욕을 먹고 막 메모도 늘어나고 아.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개신교를 위해서 싸워주는. 네. 저는 그 양반 안 좋아합니다. 그 티셔츠에 이명박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실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제 얼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명박처럼 안 생겼는데? 옆모습이라 그렇죠. 그 아. 증거 자료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 그 세 분의 티셔츠가 예. 다 제 얼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박근혜까지도 어~ 그래요? 아~ 추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뭘로 검색하면 제일 빠를까요? 핑크덕후님 그냥 닉네임으로 검색을 해보면 네. 지금은 게시물이 많진 않아요. 네. 네. 예, 저도 그냥 1페이지 정도밖에 없어갖고 뭐 많은 자료를 저희가 보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는 예. 대통령 티셔츠라고 뭐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아, 티셔츠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박근혜 관련 티셔츠도 있고 전두환, 네. 뭐 이명박 그리고 박정희까지 있었던가요? 그 박 대통령은 아직 광신도들이 네. 많아서 네. 예, 못 건드리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특히 저가 인상 깊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메갈 사태와 관련해서 We Don't Need a Queen. 원래는 이제 메갈에서는 Girls Don't Need a Prince. 예, 네. 프린스였던 거를 이제 약간 패러디해갖고 We Don't Need a Queen.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세월호 관련된 이미지가 보이고 그래갖고 네. 박 대통령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풍자 비판하는 예, 그런 티셔츠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분이었죠. 예, 그래갖고 딴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추천수를 받았고 외부로 알려지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들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다라고 네. 말씀 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오늘 핑크덕후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왜 핑크 덕후인지를 왜 말씀 안 해주시죠? 네, 핑크 색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좋아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좋아할 네. 수도 있죠. 네. 클립은 핑크네요. 네, 네. 남자의 로망이죠. 핑크는 네. 남자가 가질 수 없는 색이잖아요. 네. 그런가요? 20대 넘어가면 이제 피부가 서서히 변색이 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희 또 입고 다니면 남들한테 네. 보여지는 그 눈초리랄까, 예, 네. 그런 게 있죠. 남자가 핑크 입고 다닌다. 당당해지셔야죠. 아, 근데 정말 그 핑크가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동영상과 관계된가요? 동영상도 있어요? 아, 그런 은유를 안 쓰나? 핑크 무비라고 왜 일본? 아, 전 잘 몰라요. 그 레즈비언 아, 그래요? 영상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렇지 않고 민호루님 그러니까, 소환해야겠네요. 아, 그 핑크 무비라고 왜 그 일본에서 예전에 에로 영화죠 일종의 그 아. 포르노가 돌아다니기 전에 핑크 무비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핑크 무비로 데뷔한 유명 감독들도 있고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민호루님까지 부를 필요가 없네요. 여기 전문가가 계시니까. 쌤이 포르노 같은 이제 그런 고전 영화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그 핑크 무비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핑크라고 하면은 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연상이 됐어 갖고 아 근데 정말 단순하게 색깔에 대한 덕후였나 봐요. 예, 예.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다른 쪽이라면 어떤 쪽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쪽? 네. 아. 그거 이상의 말할 수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아, 뭐 개이냐? 변태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렇죠. 뭐 아. 여성과 직접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핑크는 네. 색깔일 뿐입니다. 아, 단순한 컬러? 네. 아, 그랬군요. 저도 오해를 했었네요. 아, 이제 또 소개해 보니까 뭐 포채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난 좀 당연히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럼 다시 이제 티셔츠 얘기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중앙일보인가요? 거기서 네. 나왔던 기사는 제가 봤고 네. 최근에 또 뭐 한국일보랑도 인터뷰를 네. 했었다고 들었는데. 지난주에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메시지를 티셔츠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뭐 특집을 진행한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사 전문을 주시고 네. 제가 뭐 먼저 서문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나서 통화로 답변을 했는데 네. 죄송하게도 저는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인터뷰했던 내용이? 예, 아. 일단은 첫 번째는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됐고 아, 그렇군요. 예, 또 두 번째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한국일보 두 기사가 예. 모두 다 메갈리안이라든지 예. 이렇게 좀 제가 꺼려하는 사람들이랑 자꾸 이렇게 엮여 있는 기사들이 났어요. 아, 그 이를테면 저런 건가요? 뭐 메갈의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 나온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렇죠. 예. 굳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는데 기사에서 앞뒤 앞뒤를 다 읽어보면 아, 일종의 그런 티셔츠구나. 혹은 메갈리안도 일종의 메시지티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끔. 아. 악마의 편집을 당했다고 아. 이런 건가요? 아, 메갈과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데 네, 자꾸 그렇죠. 거기랑 같이 한 통으로 묶어갖고 뭐 얘기를 하는 예, 뭐 그런 예. 뉘앙스였나 봐요. 네. 뭐 메시지 티셔츠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뭐 메갈도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보겠죠. 네. 그거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이제 포탈에 검색 걸리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네, 메갈이란 단어를 넣어놓으면 검색이 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탁 치고 갑니다. 어떤 상업적인 기교 같은 거는 뭐 일단 배제하고 그러면은 그때 본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누락된 얘기들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서 속 시원히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속 시원히 얘기하면 이제 네. 그 부검당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빨간 마티즈는 이제 무색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중앙일보 인터뷰에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리 말하지만 주어는 없다. 네. 약간 방어적 자세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티셔츠의 얼굴이 본인인 것 같다면 분명 기분 탓일 것이다. 아 근데 저는 당연히 이게 그 저희 쪽 게시판에 유행하는 그냥 네, 그런 어법을 그렇죠. 쓴 건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본인 얼굴들이라고요, 다? 예, 예. 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하실 때는 직접 하이힐을 신으시고 네. 머리도 이렇게 손질을 다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얼굴 형태는 이제 자기 얼굴을 해서 뭐 가져왔다 뭐 그런 건가요? 아,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 참 재밌을 텐데. 네. 그 제가 직접 이렇게 분장을 한 것도 있고요. 아, 예, 그래요? 합성을 한 것도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아, 그렇구나. 이게 예, 그야말로 개인의 초상권 문제가 예, 그렇죠. 발생할까 봐 그랬던 건가요? 예. 아, 일단은 초상권은 그 21세기에 지켜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네. 네. 전두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네. 제 얼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예. 아 이목구비를. 예. 아 대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목구비를 자기 얼굴을 쓴 거구만요. 예, 예 그렇죠. 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이는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프를 이렇게 둘러쓰고 예. 실루엣만 이렇게 나오게 해서 찍은 아.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한 건데 합성이네요. 예예. 예. 이 사진은 이제 합성인 거죠. 어 이건 진짜 몰랐네요. 그러게요. 예. 오늘 뵙고 처음 들었어요. 예, 좀 당연히 이제 신문 보도가 됐던 그런 사진들을 적당히 네. 이제 뭐 거기다가 합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얼굴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거였군요. 네. 원래 이제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으면 피해 도망가는 놈이 있습니다. 네. 네. 한마디 잡혀갈까 봐. 오 주도면밀하셨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티셔츠나 뭐 일상 그 생활용품을 가지고 거기다가 네. 메시지를 담아서 뭐 물건을 판매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상품이 직원조기 컵이라고 아. 저희가 그 이명박 때 이명박이 왜 그 일본 총리를 만나갖고 독도 문제로 이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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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명박이 예.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컵에 그런 게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고 뜨거운 물을 담그면 네. 그냥 물이 비어 있을 때는 그런 메시지가 안 뜨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렇게 메시지가 떠요. 아.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뜨거우니까 실제로 이제 그 문구를 사용해갖고
뭐 좀 조롱하는 의미로 아. 이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죠. 기가 막힌데요. 네. 꽤 많이 팔렸었어요 그때. 아. 저희 그때 어려운 삶에 많이 버티고 있었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던 거는 한 4종 정도의 티셔츠를 봤던 것 예, 같았고 예.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중앙일보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예. 풍자와 희화,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기다리라고 한다. 지금 현 정부가.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법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뭐 예,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 뭐 이거 할 말 다 했네요. 뭐 그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잡혀갈 것 같은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We Don't Need a Queen이라고 하는 마침 아무튼 요즘 회자되는 이제 그런 문구를 예. 패러디를 해갖고 예.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죠. 네. 어떠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네, 저는 아직 목이 말라요. 아, 네. 배가 고프다? 네, 그렇죠. 아. 일단 안 팔려서? 아, 그럼요. 네. 맨 처음에 이걸 시작했던 거는 네. 로고돌이라는 네. 상품이었어요. 로고돌이요? 예. 네, 봤어요. 그 상품 저기 홈페이지에서. 예. 기초는 이제 프랑스의 사르코제 대통령 네. 저주인형을 네. 모티브로 해서 한 3년 정도 언젠간 만들어야지 근데 누가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안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사고를 쳐보자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네. 로고돌? 예, 네. 근데 이제 흑역사가 됐어요. 3명이 구매하셨어요. 아, 판매하려고 해봤는데 네. 시도는 했는데 별로 안 팔렸구만요. 네. 단지 3명, 그중에 한 명은 저고요. 아, 두 명이네요. 그 네. 국내에서 판 로고돌은 그러면은 예. 어떤 이미지였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예, 같습니다. 저는 악당들을 좋아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얼굴은 없고 캐릭터랑 얼굴 대신에 이제 P, 예. J, L 이라는 로고만. 아, 그랬죠. 예. 예. 자 이니셜만 따갖고. 그 이니셜은 예. 아니고요. 그냥 로고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니셜로 착각할 수 있지만 네. 그냥 로고일 뿐인. 예. 예. P라고 하면은 아마도. 예, 그렇게 했네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막 집어 던지고 막 주고 받고 뭐 이제 그런 예. 식의 놀이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세 개가 팔렸었고 망했고 한마디로. 예, 예. 못 팔았죠. 이제. 네. 예. 알려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때. 예, 또. 예. 누구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 걸. 그 정도 되면 이제 뉴스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뉴스화의 길이 멀더라고요. 예. 의도만 있을 뿐 그 의도가 딱 시각화되지 않았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실업이라는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가 네. 예술과 상업이 있는데 둘은 다르다. 네. 예술은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먼저 있고 네. 그 후에 시장을 찾지만 네. 상업은 시장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네. 팔릴만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만들고 싶은 걸 끼워넣는다. 결과는 상업이 좋지만 네. 결과물은 결국 형편이 없다. 라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로고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 의도만 있었고 상업성은 네. 전혀 없었던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 작품이었네요. 네, 그렇죠. 예술 작품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두 개나 팔려서 많이 팔렸네요. 예, 아니 그 홈페이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 예, 예. 이름이 예, LG 디스플레이.net입니다. 아, 맞아요. 봤어요. 네, 그거 말고 또 뭐 이름이 있었는데 네, 그 로고스 디멘션. 아, 로고스 디멘션. 네. 예. 그건 어떤 의미예요? 성경에서 제가 또 그 기독교 네. 광신자다 보니까 네, 네, 네.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네. 로고스란 단어는 성경의 그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뭐 말씀 뭐 예, 그렇죠. 1차적인 네. 의미는 말씀이란 뜻이고 네. 그 뒤는 예수라는 뜻이고 그것을 초월하는 뜻은 언어를 초월하는 그 뜻 네. 의미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건 제가 별건 아니고요. LG 디스플레이 좀 넷을 사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그냥 도메인을 선점한 건가요, 그러면? 예, 예 그렇죠. 뭐 왔었어요? 뭐 제안 같은 거 왔었나요? 아니요. 아, 알아요? 예, 단넷은 이게 예. 인기가 없나 봐요. 결국에 그래서 뭐 제 홈페이지로 유입량이 꽤 되긴 하는데 예, 예. 뭐 신한라이프.net 예.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LG 케미컬.net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유입이 되더라고요. 아, 컴은 아니고 넷 그것만 예, 예, 이렇게 예. 갖고 있나 보네요. 네. 그걸 선점한 이유는 롯데시네마닷컴을 네. 어느 여성 의류 쇼핑몰에서 선점했어요.
아, 롯데시네마닷컴을? 네. 아. 그리고는 안 돌려주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아서겠죠, 아마? 네, 네. 그렇죠. 네. 그거 보면서 어? 한 건 하겠는데. 아. 네, 그런데 한 건 못했습니다. 순수한 투기의 목적으로? 로고들과 달리 이건 상업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쯤 넷을 선점을 했는데 네. 로고돌이라는 것도 그 LG 디스플레이쯤 넷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네. ISEG가 보이고 플레이가 보이고 LGT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럼 로고돌로 하면 되겠네 아. 라고 시작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별로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네. 홈페이지 자체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그러게요. 듣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티셔츠는 어때요? 별로 이렇게 안 팔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30분 정도가 후원을 해주셨고 네. 저는 이 정도 되면 한 억 단위까지 이렇게 네. 갈 줄 알았는데 네. 100만 원 팔렸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텀블벅에서 네. 판매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텀블벅이라는 사이트 자체도 일단 협소하고 네.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텀블벅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면 사이트에서 책임지고 뭐 기자들을 연계를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슈화를 시키는 예, 거 시켜줘야 네.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텀블벅에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메시지 티셔츠라고 네. 하는 이름으로 9월 28일 기준으로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네. 110만 8천 원어치의 뭐 이건 후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판매라고 봐야 되나요? 예, 뭐 후원이기도 하고 판매이기도 네. 한 어중간한 거죠. 예. 네. 목표 200만 원 중에 네. 대략 55%.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이룰지 달성할지는 모르겠네요. 이상하다. 예.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는 했는데. 예, 그렇죠. 네. 가격대가 높아서였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가격대는 이렇게 적당한 것 같은데. 네. 예. 아무래도 소유 얘기하는 까 네. 티셔츠를 입기에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아, 그렇죠. 그러면 예.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라면 또 모르는데. 네, 그렇죠. 아무리 의도가 뭐 정치적 목적이 있다더라도 이런 혐짤들을 이제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없다. 뭐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기사 때문에 예. 존영을 합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 그 존영이요? 의도에 상관없이 네.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걸로 비추를 누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혐짤이라고 혐짤 표시 좀 하고 올리라고 기사인데 네. 그냥 의사 표시의 일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관용어처럼 네. 혐짤 표시 뭐 혐짤 자제요 뭐 그런 것들이 예. 진짜 혐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라고 그것도 보여줘요. 네, 얼굴 자체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도 망했네. 한지 마켓에 입점시키면 안 되겠는데. 그 다음 프로젝트를 네.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로고스 디멘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팀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생각을 하고 팀이요? 예예. 예. 그래서 협업을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든 네. 그 명이에요. 그래서 네. 저 말고도 주위에서 아이디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뭐 투자자 분들도 계시고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위돈니드킨 같은 경우도 네. 맨 처음에 봤을 때 저한테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그게 메시지를 넣게 만든 네. 그 시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남겨주셨길래? 한스 나는 네. 한결의 21을 읽고 싶지 않아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네. 어떤 티셔츠라기보다는 아. 한결의 21의 그 표지 같다. 아.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티셔츠는 어쨌거나 티셔츠 문법을 따라야 되는데 예, 이게 그렇죠. 어떤 정치적 문구가 담겨지다 보니까 네.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같은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들었었나 보구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다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네. 주어 있음 프로젝트. 주어 있으며. 예. 예. 주어를 없앴으면 이제 만들어줘야죠. 아 예. 맞아요. 홈페이지에 있었죠. 예, 주어 예. 있음 프로젝트. 네. 거기 딱히 뭐 이렇게 뭐 푼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예, 아직은 예. 구상 중인 거예요. 예, 구상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예. 이걸 하게 되면 너무 규모가 커져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여러 전문가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해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상업적인 어떤 결과물까지는 아직 못 간 상태였던 예,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거 보고서 제가 알기로는 누나님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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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에서 예.
그 직전에 의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네. 저기 안산의 엄마와 나 그 네. 장터에서 이제 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입으실 그 단체복들 디자인 네.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그쪽에서 티셔츠가 남아돌아서 일단 아. 제 디자인은 좀 시안에 이렇게 제껴졌고요. 애를 쓰셨는데. 예, 아 저는 근데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혼자 날뛰었습니다. 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안타깝게도 직접 디자인하셨던 그 디자인으로는 티셔츠는 나오진 않고. 예. 예. 그럼 뭐 다음 기회를 예.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겨울 시즌 맞춰서 후드티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드티 제작을 해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제 노랑 리본 클럽에다가 다 보내드린 걸로 아, 그래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러고 보니 정말 합법적인 어떤 뭔가를 도모하기가 네. 애매한 소재들 예, 있겠네요. 네. 네. 누군가의 아픔을 건드려서 제가 이익을 보면 악당이죠.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네. 물론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니죠. 같은 비교 예.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거기 예. 어쨌거나 대기업인 거고. 아무튼 사업이 잘 안 된다니 딱히 뭐 할 말이 더 없네. 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들은 이런데 이제 네. 본업이 또 디자이너라고 하셨잖아요. 예, 회사에서 예.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고 네. 또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프리랜서 디자이너고요. 네.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자들 홈페이지나 뭐 쇼핑몰 구축을 공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웹 디자인도. 네. 아, 그 도와준다는 의미에서요? 예, 그렇죠. 아. 그 예전에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네.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이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돈 안 되는 일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일부러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굴 도와주려고 예. 하는 거든가 아니면은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관계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또 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다를 도모하던가 뭐 일단 어떤 욕심은 없어요. 예, 제가 맨 처음에 LG 디스플레이였는데 그때 눈이 멀어서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이거 뭔가 예. 컨셉이 약간 지금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아. 예. 재미를 쫓을 때는 확실하게 쫓고 예. 예. 뜻을 쫓을 때는 확실하게 또 쫓고 예. 예. 이렇게 나누는 편입니다. 예. 예. 그 제가 봤던 것 중에 네네. 그 이거 작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 아버지랑 좀 언쟁이 있었다 그 게시물을 봤었어요. 예. 예. 그 이제 아마 모니터 화면에 이제 뭐 세월호 예. 관련 이미지들이 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님의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 그만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예, 들었는데 정말 욕먹을 소리인 거 알고 아버지 이야기라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네. 뭐,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많은 가족들 안에서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거니까요. 예. 아, 가족들 내부에서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하자면 아버지께서 보시더니 또 세월호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또 세월호냐? 예. 그래 갖고 어떻게 됐어요? 아 그때 네. 예, 그 언성이 오가고 예, 네. 많이 이렇게 좀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네. 얼마 후에 오셔서 저한테 핸드폰 이렇게 쓱 보여주더니 네. 이거 너냐? 예. 그러시더라고요. 아 신문 기사 나왔던 예, 거? 예, 아. 예. 물론 이제 미리 제가 기사 납니다 말씀드리고 링크도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제 보시면서 이거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찾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예. 주변에다가 알릴 목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그 부모님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가 뭐 지겨워진 그야말로 예, 뭐 그런 그렇죠. 분들도 분명히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근데 어쨌거나 자기 아들은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뭔가 신문에 회자됐다니까 뭐 기뻐하시고. 네, 예, 그렇죠. 그 소재가 세월호 때문이었는데. 네, 아니, 예. 아버지로서는 어쩌면 당연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는 아버지가 그러면 대체로 좀 보수적인 분이신 건가요? 정치적으로? 아, 예, 제가 이사 와서 서울에 있다가 광주로 이사 와서 서울에서 광주로? 예, 예. 그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세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예, 어머니께서 아, 예. 목사님이신데 예. 어머니 교회 일을 도와드리려고 저는 이제 예. 그전에는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와드리려고 내려왔었고 또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온 건 이제 어머니 교회를 도와드리려고 내려간 예. 건데 예.
아버지께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네. 집에 있는 TV조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채널 A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삭제해버리는 일이었거든요. 폭력적인데? 선택권 자체는 존중을 해드려야죠. 예, 예. 저도 저희 어머니 홈쇼핑 채널 다 지워놓거든요. 홈쇼핑. 아 이건 이해 돼. 경제 문제는 가족 문제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 저랑 반대시네요. 저는 홈쇼핑은 열어드리고. 아 그래요? 저도 홈쇼핑 좀 지워야겠어요. 집에 가서. 네, 아무튼 TV조선 네. 그런 걸 삭제를 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어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웠는데.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다시 중립을 찾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요? 예, 예. 아. 근데 아버지께서는 밖에서 이게 많이 보시는지 네. 정치 성향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자신가요? 아, 예전엔 정몽구. 정몽구요? 예, 정몽춘. 아, 정몽춘. 예, 아, 현대자동차 회장 예. 말고 네. 아, 정몽춘 현대중공업. 예, 예. 예전에 대선에 나왔던 예, 예. 예. 정몽춘 지지를 하셨고 예. 그리고 그 후로는 계속 이제 좀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부자세요? 혹시? 어머님이 목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 왠지 부자일 것 같은데 예. 게다가 정몽준을 지지하고 예. 아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정치적 성향은 아버님이 그러시고 그때 예. 정몽준 인기 많았어요. 예, 그렇죠. 예. 축협 회장으로 월드컵 유치에 크게 예. 공헌을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그때 그랬었죠. 예, 그리고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단일화를 했었고 네 예. 단일화했다 다시 뒤집었어요. 다시 뒤집었죠. 그런데 네. 어쨌거나 제가 그 물어보고 싶었던 게 부모님이 그렇게 좀 보수적이면 예. 당연히 그 자식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지금 핑크덕구님은 금단의 지역에서 지금 놀고 계시는 거잖아요. 딴지 게시판에서. 그렇죠. 예. 네, 거기서 또 이런 티셔츠까지 예. 만들고 예. 그러면서 물론 아주 많은 대한민국의 가족들이 그런 구성이 많긴 한데 예. 핑크덕구님도 이렇게 뭐 쉽진 않았겠다. 예. 일단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여기 대해서 말하기가 맨 처음에는 되게 껄끄러웠던 게 세무조사 들어올까 봐. 부자네. 예. 부자인가 보네. 아니 없는 살림에 세무조사 걱정을 하네. 예. 털리면 끝이거든요. 아, 예. 아버지를 강조하시면 되죠. 우리 아버지가 예. 이런 분이다. 저도 여차하면은 저희 고모님이 예전에 예. 이명박 선거 캠프 하신 거 얘기하려고. 아. 예. 야, 너네 집도 부자야? 부자신가 봐요. 아니, 그때 나 너한테 앞으로 욕 안 할게. 그때 고모님은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대부분이 부동산. 예, 그렇죠. 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특히 뭐 강남 지지자들 막 그런 예. 거 많았고 예, 경제라는 게 이제 온 국민이 적절하게 잘 먹고 살고 뭐 공평하게 분배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분에서 뭔가 호황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 예. 기대 때문에 그랬기도 했었죠. 예, 실제로 일부에서는 호황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극히 일부. 예. 예. 그쪽 관련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아, 전혀 아닙니다. 아, 그건 예. 아니고요. 예. 예. 근데 세무조사를 왜 걱정할까? 나는 세무조사 걱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던데. 이 세무 예. 쪽에 계시는 분들도 네. 어지간해서는 안 털어요. 건물 하나 압류하고 이런 규모가 아니면 아 그래요. 예. 어. 그 일이잖아요. 예. 일 한참 하고서 성과는 없으면 공무원들은 좀 그렇거든요. 아. 근데 그걸 걱정한다는 것은 네. 그렇죠. 건물이 예. 있다는 거죠. 가진 자의 걱정이죠, 그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막 네. 가끔가다 인터넷 보면은 아, 상속세 어떡하죠? 하는 고민하는 헐. 분들 계신데. 5억 이상 물려받지 못하면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그렇죠. 예. 댓글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뭐 세금 걱정 이런 거는 진짜 몇 억 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유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예. 제작은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 악당들이 무리로 드러날 때까지 예.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5.18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네. 사건이고 누군가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해자는 사실 거의 숨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모를 해온 걸 잠깐 인용을 하자면 네. 기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긴 한데 네. 상처라는 건 결국 치료가 돼야. 아, 그렇죠. 기억도 중요하지만 예. 상처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예.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도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네. 했다고는 하는데 네. 실은 뭐 기억해낸다고 해서 이게 뭐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옛날 생각 기억하면 그 트라우마는 다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리고 온 사회가 같이 인정을 하고 네. 또 같이 연대하고 다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보호하고 네. 이런 장치적인 게 필요한데 네. 문제는 가해자들이 계속 나는 탱크 명령 내린 적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악당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무릎 꿇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낼 계획입니다. 아, 티셔츠를 통해서든 아까 말씀하셨던 로고돌이랄지 네, 뭐 그런 예. 시도들로 계속 네. 훌륭한 일 하시네요. 아유, 누군가 다 하는 일들이고. 네. 홈페이지 예. 주소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LG 디스플레이 그거 쓰지 마시고. 아, 자칫 잘못하다가 그런 의도가 네. 순수한 의도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그런 계획이시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주어 있음. 예, 예 주어 있음. 있음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예. 아직 그게 밝힐 만한 뭔가는 아닌 것 같고요. 단계는 일단은 좀 모르겠습니다. 딴지에서 도와주시면 하고 네. 예. 아니면 못하고 네. 혹시 뭐 딴지.net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도메인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먼저 검색해 봐야겠네요. 아니요 저 있어요. 딴지. 아 그래요? 원래 딴지도 예, 원래 예. DDANJI였어요. 아 네, 근데 누가 선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Z로 바뀌었던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딴지.com으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네츠고라고 하는 아마 그 회선 예, 예, 예. 옛날에 네네네 그 2000년도 네. 초반에 예 네, 2000년도 초반이라 그때 있었던 거는 1998년 왜 저희가 창간이 됐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그때 이제 그냥 메뉴였었어요. 한 그 포털에 그 메뉴로 시작을 했다가 딴지닷컴으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는데 그때는 이미 아무튼 그 도메인이 선점되는 바람에 나쁜 새끼들 때문에 돌려가기네요. 네, 그래서 DDA의 제자이가 예, 죄송합니다. 네, 됐다라고. 아,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들 연락 주세요. 싼 가격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우리 방송 나가서 홍보가 되는 거면 몇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LG 디스플레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도메인 중개료를 예, 드시려고 중개료 예. 예, 농담이고요. 그 글이 몇 안 돼갖고 사실 뭐 티셔츠 관련해서 말고는 얘기를 딱 못 나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예. 제가 하나 발견했던 게 짝사랑? 아, 짝사랑 중이라고. 네. 예, 아, 그 뭐 마치 뭔가 들켰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자기가 다 써놓으면서? 안 네. 지웠다는 게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예. 짝사랑 방송을 중이고. 통해서 고백하시죠. 네. 아, 아닙니다. 예. 서울 광주 간의 원거리 짝사랑을 하고 있다. 예. 예. 짝사랑 하시는 분이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건가요? 아, 네, 뭐, 예, 뭐. 아, 예. 말씀하기 불편하시면 예. 참고하세요. 예. 실은 이제 짝사랑이라기보다는 네. 아 되게 소름 돋네요 지금. 스토킹? 딴게인가요? 아니 다행히 딴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네. 방송도 안 드시. 예예 예. 본기방 듣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본기방 얘기도 하지 말아요. 모를 텐데 뭐. 일종의 뮤즈 같은 거죠. 뮤즈? 본인한테 예. 뭔가 영감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된 것도 오래됐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뭐 고백을 한 적도 없고 사귀었던 적도 없고 저는 항상 그 바깥 세상에서 연애 중이고 이렇게 난잡한 생활도 했었고. 아, 본인이요? 예. 예. 어, 그 얘기 해주세요. 난잡한 생활. 네. 혹시 3부 있나요? 종교와 예. 어울리지 않는 난잡한 생활. 예, 3부가 있으면 3부에서 완전히 이렇게 예. 들쑤셔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생활 3부 시작. 예, 그랬었는데 예. 언제나 그냥 이렇게 건너건너에서 보면서 예. 왜 플로리아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 아, 전 없는데. 아, 예. 기다리 아저씨는 보통 이렇게 뭔가 제공하고 예, 도와주고 이제 물주죠. 예, 예, 그렇죠. 예, 물주죠. 예. 스폰서죠. 예.
색다리 아저씨가 예. 결국은 그 도와주던 여자애랑 예. 결혼을 하잖아요. 그거는 해피엔딩인 것 같고요. 예. 예. 너무 이렇게 미화된 것 같고 보통 현실 세계에서는 또 예. 예. 그렇지가 않죠. 그 얘기 왜 안, 키도 별로 안 커 보이는데 키다리 아저씨 왜요? 많이 예. 도와주고 있나요?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있나요? 아, 그 친구가 학생 때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뭐 후원은 아니고 그냥 밥 많이 사주고 아.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아 나이 차가 많이 나나 보다. 예, 예 그렇죠. 나이 차가 많이 나고 그 친구한테 뭔가 마음이 있긴 한데 예. 애정의 마음이 있긴 한데 그걸 이제 드러내지는 못하고 애정... 지명사 소환해야 되나요? 네. 애정...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아, 뭐랄까 아니요 전우랄까 전우? 예 네. 이제는 애정을 떠나서 우정 그 결혼한 다음 얘긴데 그건 그래요? 네. 결혼도 전에 어떻게 그런 걸 느끼지? 남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럴 수 있는 예. 거니까 아유, 네. 네. 아 기겁했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또 개신교시면은 또 예. 아,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예. 남중에 남고 군대 남대를 아. 나왔기 때문에 예. 아 남대요? 예 남대가 공대라 공대. 말씀이신가요? 아, 그 공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교도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예. 전체 성비는 남자 1에 여자 9인데 과내 성비는 남자 9에 여자 1인 그럼 남자 8 어. 일을 할 새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학교를 잘 안 갔습니다 독실하신 거 맞나요? 얼마 안 됐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그 탕자 물론 예.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난잡한 일도 하고 예. 이렇게 돌아오면 예. 자야말로 예 탕자죠 예. 아. 소망교회 장로님을 비판하신 티셔츠를 만드신 분 같으면 예. 그렇게 독실하신 분은 아닌 것 아, 같아요 예 그렇죠 저 사람이 예. 기분 나쁘게 또 예. 뭔가 얘기를 할 듯 할 듯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짝사랑이라기보다는 그 뮤즈 예. 예 단계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고백을 하고 뭐 연애라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연애나 뭐 결혼할 계획도 없고. 네. 그런데 예. 짝사랑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짝사랑의 유익한 점이라고 해갖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가 야동이 안 땡긴다. 아 나는 야동이 안 땡긴다. 좀 닉네임이 핑크덕후인데 야동이 안 땡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야? 아, 무려 물 좀 마시고. 네. 아 대단한 경지네요. 저는 네. 짝사랑할 때도. 야동 많이 봤는데 야동이 안 땡길 정도면 도대체 어, 뮤즈? 네. 예. 실제로 안 땡겨요? 예, 야동도 예. 안 볼 정도로? 아, 가끔 보긴 봅니다 가끔 예. 보는데 어, 고백했어 예, 실토하셨어 정말 간혹 봐요 뭐 2주나 3주나 예. 정말 제 욕망을 억누르지 못할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뭔가 이렇게 예. 요즘에 그냥 모니터 앞에 앉으면 보는 거 아니야? 무슨 욕망을 막 그 참다가 그걸 보고 딴지가 그 유익하기도 하지만 가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네.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좋아하시는 장르는? 그러게요 네. 어떤 거 좋아하실까? 아니, 말할 뻔했네요 네. 진짜 핑크 무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해요? 네 아, 스토리가 있는 아니 스토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네.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들 좋아해서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 야동 전체가 다 사랑 아닌가? 아 그런가요? 예, 연기력이 떨어지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기계적으로 하고 막 그런 네. 그런 거는 싫어하시고 예. 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한다든지. 네. 아 그런 장면들에 좀 여배우 모니터에서 아이 컨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들끼리 아이 컨택 하는 거? 아 그런 것도 있던데 1인칭 장르라고 여배우가 이제 카메라를 계속 응시하면서 네. 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집도 부자겠다 뭐 아니, 아 이거 잘못하면 오늘 완전히 기빨려서 가겠네 아니 자기가 한 말 좀 물어보는 건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네. 네. 야동이 안 땡긴다가 첫 번째였고 예. 하지만 본다라는 걸 지금 확인했고 네. 네. 두 번째는 지나가는 여자들을 안 쳐다보게 된다 예. 그리고 앉아있는 여잔 보나요? 아, 눈은 가요 눈은 가는데 네. 그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지나가고 있으면 걷고 있으면 주위에 한 50m 전방 후방에 이렇게 네. 걸어가는 사람들 네. 다 레이더가 되고 다 스캔하고 막 예. 네. 그리고 또 남자가 되게 무서운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과 없어요 혹시? 네 없습니다 아, 전과 없고? 예. 옛날에 물건 훔치다 걸린 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물건이야 뭐 예. 네. 예, 근데, 데미안 예. 내도 나오는 거니까 이제 뭐. 그 삭제가 됐더라고요 또, 예. 삭제요? 예. 뭔 소리지? 그런 글을 남긴 적 있었어요? 아, 그 저 2009년인가 2008년 얼마 안 됐을 때네? 예, 성인이 된 다음에 그랬던 거네? 예, 그렇죠 예. 그때
한참 장사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이마트에서 뭔가 훔쳐서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범죄자인데. 그래서 레고를 훔쳤어요. 레고를. 레고요? 예. 레고를 되팔라고 아니면 예, 되팔려고 순수하게 되팔려고 훔쳤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얘기 나와도 돼요? 아예 괜찮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대해서 전부 공개하는 편이라서. 아, 예. 아 처벌을 받으셨어요? 예예. 예. 아, 빨간 줄을 갔겠네요. 빨간 줄은 안 가고 다행히 이제 합의를 받은 합의. 예, 합의 보고 집행유예 이전에 그걸 뭐라고 하죠? 기소유예? 예, 기소유예. 아, 기소유예. 죄는 졌지만 예예. 정상 참작을 해서. 빠삭하시네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기소유예를 생각했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아, 예. 네. 검사님이 아주 그냥 저를 이겨봐 주셔서. 그렇군요. 네. 기소유예 당했어요, 그죠? 여기서 기소유예 예. 동지를. 네. 아, 근데 예, 차원이 달라서, 예, 예. 저는 아. 범죄자고. 예. 예. 장발장 같은 건가? 예, 그렇죠. 예. 생계가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예. 뭐, 그때 당시에는 반성문에는 예, 네. 아버지께서 뭐 사업이 망하시고 그래서 난 돈을 벌어보려고 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훔쳤다. 그렇게 쓰긴 했지만 거짓말이었나요? 아니 뭐 사실이긴 합니다. 아, 근데 사실이요? 그거랑 아. 별개로 저는 정말 순수하게 욕심이 생겨서 아. 예, 훔쳤던 사건이었어요. 아, 이게 사건이죠 사건. 예. 야 이런 말하기 쉽지 않은 건데. 아유 아니에요. 이건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아. 남을 깔려면 먼저 제가 결백해야 됩니다. 아, 과거에 예. 자기가 벌였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예. 담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예. 거군요. 그러면 부자는 아니셨나 보네 그럼. 아예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사업도 몇 번 이렇게 접으시고. 아, 예. 아 제가 그럼 농담이 너무 과했나.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세무조사를 예. 겁내시는 것 같아. 아 세무조사는 저는 항상 겁나거든요 항상. 아, 예. 뭔가 조사 자체를 좀 겁나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조사를 들어가면 네. 지나가는 여자를 안 쳐다보게 되고 돈을 아끼게 된다. 예. 거기에 보면 결혼을 위해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돈을 아끼게 된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닌가요? 예, 뭐 맨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예,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아, 정말 부러운 결혼식을 했거든요. 어떤 결혼식인가요? 네. 둘이 결혼하고 나서 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려고 했대요. 각자 집으로. 아~ 잘 가. 내일 봐. 이렇게. 아 결혼식을 했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예, 산다? 예.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나서 네. 뭐 이유는 따로 있죠. 뭐 한 달 후에 독일로 출국 예정이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긴 했지만 전 그거 보면서 뭐 결국 그 친구들이 제주도로 이렇게 등 떠밀려서 가긴 갔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결혼한다는 게 네. 너무 통속적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그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 네. 나도 결혼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런 시기라도 예, 예, 마음 해보고 싶다. 예. 예. 그런데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네. 아니, 무슨 결혼이야 내가. 예.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유, 예. 과거가 언제나 저한테는 네. 뒤에 따라내는 꼬리표이기 때문에. 난잡한 생활 아까 얘기했던 예,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 예. 기소유예 중이시고. 예, 아 끝났습니다. 예. 끝난 지 꽤 됐어요. 네. 예. 나 언제 끝날려나 엊그저께 받아갖고 내가 기소.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혹시 뭐 대략 정보로만 네, 그냥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예, 학생은 아니군요. 예, 회사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아, 그거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아서 그런 말 못 하겠고. 두 자리 수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예, 회사원이고 그냥 그 친구를 봤을 때 맨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아, 천사구나라는 생각이. 아, 그래요?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외모가요? 아니면 성격이? 아니요, 그냥. 보고 있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 콩깍지가 제대로 씌운 거죠. 네. 그럼 우주의 기운 같은 게 막 뭐 바래도 그런 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아닐 겁니다. 네. 아 그거는 아, 물어봐요. 민폐예요. 민폐. 아 그래요? 예. 민폐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본인이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네. 과거도 과거지만 현재도 현재고 네. 이제 미래도 미래고 저는 좀 아이디어를 쫓아서 그러니까 로고스를 쫓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 저랑 같이 살다 보면 아주 피곤할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예. 어려워질 거다. 예. 아 그렇군요. 거의 외벌이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 본인은 뭔가 꿈을 쫓는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실적인 안정을 제공하기가 힘들다. 네. 좀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긴 예, 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4번이 멋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그 네. 요즘 그렇게 돼가고 있는 추세인 것. 아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멋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라는 말은 예. 일단 멋진 인격이 뭔지가 있어야. 네, 그렇죠. 예, 그게 예. 구체적으로 있어야 가능한 일일 텐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멋진 인격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자기 과거나 잘못에 대해서 순순히 시인하고. 오늘은 그거 하셨잖아요. 아, 예. 실천은 잘 하고 계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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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사과하는 데 서스럼이 없는 사람. 아, 예. 그렇죠. 중요하죠.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인정해야 사과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리고 또 그만큼의 능력도 있는 사람. 그만큼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의를 보고 싸우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불의를 보고 싸운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는 그게 힘이 안 돼요.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야말로 예. 불의와 싸워서. 예. 싸우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배트맨 아버지 같은 경우도 네. 총 든 강도가 나타났을 때 네. 부인과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다가 본인 총 맞아서 죽어요. 네. 배트맨 어머니도 같이 죽어요. 네, 결국에 그렇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배트맨의 일생을 완전히 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영웅은 힘이 있어야 영웅이지 않나. 좀 더 멋진 영웅이지 않나. 뭐 잘 안 이어진 것 같은데. 배트맨 아버지, 그러니까 재력. 예, 아, 그렇죠. 재력 같은 거 그야말로 예. 단도직입적으로 재력도 재력이고 예. 뭐 육체적인 힘도 그렇고 예. 사회적인 힘도 있어야겠고 예.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많이 싸우고들 계시는데 예. 더 멋진 영웅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능력이 있는 그런 예. 정의를 예, 그렇죠. 이루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 능력이 생기면 고백하실 건가요? 얼마면 돼? 막 그런 거 아니야? 야, 도메인 팔렸어.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어를.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아, 이해가 되네요. 예, 아, 딴 게 방 재밌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졌다. 네. 이거는 아까 뭐 앞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봐봐, 여기 예. 남편으로 살고 싶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말을 해놓고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걸 고려하면은 내가 놓아주는 게 맞다는 예. 심리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여기 또 결정적인 말이 있었어요. 뭘까요? 짝사랑이 유익한 점 이런 점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동에 안 땡기고 예. 지나가는 여자들 안 쳐다보게 되고 돈을 아끼게 되고 멋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지고 이게 유익한 점이었고 네. 하지만 더욱 고독한 건 함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짝사랑하면 고독해지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외향적인 걸 많이 끌려요. 네. 그게 뭐 첫인상이기도 하고 네. 나중에 내향으로 이어지는 뭐 연결다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근데 이게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네. 그건 이제 봉작새는 스스로를 네. 멋져 보이려고 네. 뭐 꼬리를 펼치고 뭐 보거도 그 지난번에 어느 방송 보니까 보거는 이제 산란기가 다가오면 집을 짓더라고요. 바다에 바닷속에 네. 어마어마한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어요. 보거 한 마리가 네. 수컷이. 아 그래요? 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그 심지어는 다른 보거들도 똑같이 그런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고 네. 그 홈을 주위에 이렇게 만드는데 네. 그 홈 개수가 많은 집을 암컷 보거가 쫓아가요. 아, 그게 이제 구애 행동의 예, 일종인가 그렇죠. 보죠? 예, 신기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네. 예. 야, 집은 내가 할게. 몸만 와.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좀 더 멋있는 사람들은 좀 더 뜻을 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눈이 가요. 네. 눈은 가고 또 마음도 끌려요. 네. 그걸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타면한 거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이상을 쫓고 싶은데 자꾸 네. 현실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네. 걸 보면서 네. 그럴 때 이게 가장 외로움이 더 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제가 나름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네. 뭐 말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네. 그거를 그 어떤 관념적인 것과 네네. 실제를 너무 네. 분리하려고 하다 보면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 지금 핑크덕후님이 말씀하시는 더 멋진 거 아니면 뭐 어떤 이성적인 거라고 예. 하는 게 어쨌거나 다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같이 나오는 어떤 그런 고민들인데 거기서 굳이 뭔가 물질적인 거를 배제하려고 하면
그 피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질 나를 꼬자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그걸 잘 융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걸 막 너무 분리하려고 그러면 너무 외로워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예. 네.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야통도 보면 돼요. 야통도 보고. 네. 네. 예쁜 여자 좋아해도 되고. 네. 네. 예쁜 여자들 지나가면 뭐 쳐다보는, 물론 이제 상대방이 불쾌하면 어떤 그쪽에 법적 문제거나 뭐 에티켓의 문제니까 자제할 수 해야겠지만. 예. 아니, 지나가서 여자도 쳐다볼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뭐 돈 벌려고 뭐 하는 거야. 뭐 사실 요즘에 예. 뭐 당연한 거니까. 너무 막 불리하시다 보면은. 또 어쩌면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예. 그럼 더 외로워질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예, 그렇죠. 머리 아프다 말고. 예. 되게 형상학적으로 예. 뭐 보면 예. 예. 이질감이 생길 수 있죠. 너무 복잡하다고 이야기해 준 친구도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카톡 아이디가 미스터 컴플리케이트. 아 예. 그렇군요. 복잡 미묘한. 예. 아. 알겠습니다. 뭐 사실 티셔츠 관련 얘기를 원래는 이제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과거 얘기가 또 재밌는데요? 그러게요. 네. 역시 네. 몰랐던 사실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나눠야 뭔가 네. 호기심도 가고 그렇죠.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 요즘 일단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 네. 일은 뭐 좀 충분히 있나요?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고 네. 근데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한데 요즘에 그 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어서 네. 많이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덜 외롭겠네요. 그래도 일이 뭐 예, 계획들이 많이 있다 예, 보니까 이제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 가지를 다시 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아무튼 이때 보여주셨던 티셔츠는 예. 굉장히 완성도도 좋고 사람 네네. 반응도 좋았거든요. 이걸 경험 바탕으로 해갖고 뭔가 새로운 메시지들, 뭐 예. 새로운 사업들 그럼 예. 한번 구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은 이런 거 이제 크게 현수막 인쇄해서 이렇게 건물들을 걸어버리고 싶어요. 아 예, 서울시청이나 뭐 저기 청와대 가까운 데나 이렇게 아. 쫙 걸고 싶은데 예.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이런 티셔츠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예, 그렇죠. 불법 광고물이 될 걸 건데 예. 이번에 기소 유예를 안 끝날 걸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허락하는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게 가장 더 효과적이죠. 예. 클라우드 펀딩을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응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이게 예, 의미가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예. 사람의 어떤 공명이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상대방이 뭐 소비자로서 파악을 하든 아니면 같은 동지로서 파악을 하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을 좀 잘 헤아리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거나 내가 아무리 뭐 정의롭거나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럼 뭐 오늘 말씀 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네, 뭐 예. 저희 그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네. 뭐 좀 이렇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일단 누구야 사랑해 뭐 그런 게 돼요. 실제로 있었죠. 네. 잊혀지지 않아. 네. 여하튼 딴지 게시판의 특성상 많은 이렇게 의견 충돌과 네. 이렇게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정치적인 것들까지 겸비되면서 또 다른 게시판에서 유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뭐 싸우는 건 언제나 좋은 겁니다. 예. 싸움은 언제나 좋은 거고 단지 거기서 누군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만약에 누군가 또 상처를 줬다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티셔츠 모티브처럼 네. 네. 악당처럼 남아있지 말고 네. 풀 건 어서 풀고 상화할 건 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은 치유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딴지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티셔츠에 넣을 수도 있겠네요. 악당들. 악당들. 네. 게시판의 악당들. 네. 예, 아무튼 멀리서 오셨는데 예, 예. 수고하셨고요. 저희랑 같이 식사.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감사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종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3부 해야죠. 아, 예. 그러게. 난잡한. 예. 그 강비로 갈까요? 홍비로 갈까요? 그 홍대 MB, 강남 MB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아, 갈까요? 또 클럽어에 졌구나. 예. 아, 난 몰랐네. 난 클럽 세대가 아니어서. 저 잘 몰랐어.
아무튼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를 예, 예, 하고요. 예, 예. 그때는 다른 닉네임 쓰셔도 아 이미 탈퇴하실 수도 싸우고. 끝내게. 욕 안 하게 해. 갑시다 그러면 예, 이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플로리의 딴지일보 편집장 너브리, 인턴 PD 퍼그맨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